제가 20 앞둔 김경수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의 재판이 11월 6일이에요. 뭐 체크할 게 있어서 공지라도 해주시죠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송한다는 공지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제가 정치 클리핑 방송을 하고 저녁 방송을 하고 사무실 일을 보다 보면요. 어쨌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갖고 집에 오면 뻗어요. 집에 오면 뻗는데 못 일어날 때가 있는데 괜히 방송을 한다고 공지했다가 안 하면 그게 더 열받는 거거든요. 그쵸? 차라리 공지 안 하고 욕을 먹는 게 낫지. 방송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그게 더 욕을 먹거든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방송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못하는 게 있다. 지금 우리 김경수 지사 2심 결과가 11월 6일 발표된다. 판사는 누구냐? 함상훈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함상훈 재판장. 그렇게 유리하진 않는다. 1심 재판은 성창호 부장판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1심에서 김경수 지사를 유죄를 내리고 법정 구속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창호 부장판사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 재판의 쟁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허익범 특검 들어보셨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어이없는 특검을 했길래 허익범을 특검하라. 과거에 그랬던 일이 기억나실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구속될 때 저희가 그 당시에 2월 달인가요? 1월 달인가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9년 2월이었을 거예요. 2월, 2019년 2월에 영하 10도에 저희가 촛불 집회를 했었어요. 영하 10도. 아마 그때 5천 명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제가 손발이 다 꽁꽁 얼었었어요. 아마 그때 같이 함께 해주셨던 분들, 여기 있죠. 아마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때, 저희와 함께, 잠깐만요. 소프트스트림 설정에서. 아마 그때 같이 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게 뭘, 아이씨, 그러면 이번 2심은 뭘 지켜봐야 되냐? 그러니까 쟁점만 말씀드릴게요.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 지시하고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다.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을 만나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서, 뭐 킹크랩 시연을 봤다. 그래서 김 지사가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경공모 회원들이랑 닭갈비를 먹었고 그냥 드루킹은 이 얘기를 들었지 그런 거를 본 적은 없다. 이게 첨예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이 재판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심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그 다음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게 최종심에도 확정이 된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피선거권이 10년이 박탈됩니다. 댓글 조작이 무죄가 나오더라도 특검이 두 개를 걸었어요. 하나는 댓글 조작,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뭘 걸었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거는 오히려 특검이 꾸며낸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특검이 꾸며낸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사건에 대해서 11월 6일 날 나와요. 만약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큰 대권 후보가 한명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한 재판이냐면요. 김경수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사실 당당하게 대권 후보가 된다 그러면요. 이거는 대선 구도가 3파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김경수예요. 그렇죠? 왜 김경수냐? 김경수가 살아나서 직접 대권에 뛰어들어도 무섭지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적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과 소위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범민주 진영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노무현이 그려져요. 그리고 문재인이 그려져요. 이 교집합에 합당하는 사람은 김경수와 가장 어울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무섭냐? 김경수 지사가 대권에 출마를 안 해도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 조중동과 수구적패들이 어떻게든지 김경수를 죽이려는 게 뭐냐? 김경수가 킹메이커로 나서도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응? 저는 두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두명 어떤 사람이 저는 대권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권 얘기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유력시 되면 저는 완주 못하고 중간에 중도에서 치명타를 입고 날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분명히 조중동과 저 검찰과 수구 언론에 의해서 치명타를 입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때 김경수라는 든든한 우리 진영의 장수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김경수가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아갖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서 언제든지 출정을 할수 있는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없을 때, 만약에 둘다 중간에, 야, 이건 아니다 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김경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둘다 치명타를 입고 날아갈 수도 있고, 둘다 경선에 붙어갖고 누군가가 살아남을 수 있고, 김경수까지 참전해서 3파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경수는 언제든지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낙연 지사와 김경수 지사가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 선거 도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좌초됩니다. 그렇죠? 그럼 민주주의에 큰 타격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큰 타격이죠. 이낙연, 김경수, 이재명, 민주주의의 큰 소중한 자산들이죠. 고 박원순 시장님도 그랬고. 거기에 이낙연, 이재명, 현재까지 보이는 두 투탑이 싸우다가 한 명이 좌초돼요. 그러면 이한 명의 좌초된 지지자들이 갈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좌초된 지지자들이 갈 길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붙어요. 이재명이 지고 이낙연이 이겼다고 치고 현재는 또 이재명이 앞서고 있죠. 그러면 이낙연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에게 순순히 표를 몰아줄까? 대부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몰아줘야 되겠죠. 그때 김경수가 나서는 거죠. 김경수는 이낙연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할 능력이 있죠. 그렇죠? 킹메이커 역할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낙연이 올라서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떨어졌다. 이재명 지사도 당연히 경기도지사라는 직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원팀을 만드는 중간, 그러니까 이낙연과 이재명이 만약에 붙었어. 김경수를 출마 안 한다 그랬어. 둘이 치열하게 싸워. 이 치열하게 싸우면 결국은 경선에서 서로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엄청난 상처가 가요. 양쪽 지지층은. 그 양쪽 지지층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경수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저들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싸움을 붙여갖고 한쪽이 좌초될 때그 한쪽의 지지자들은 절대 나머지 한쪽을 찍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방해를 할 거라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 그때 있다가 킹메이커로 나오면 양쪽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우러서 바다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지층 결집하는데 김경수만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김경수만큼 문재인의 얼굴이 보이고 노무현의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김경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 후보로 해서 경선에 이긴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각 지지층 중에는 저쪽엔 똥파리가 있고 이쪽에는 송가역이 있어요. 그쪽들이 과연 저쪽엔 똥파리들이 이재명이 이겼을 때 이재명 또 이재명 지지하겠냐? 아니죠. 우리 경기도지사 선거 보면서 남경필 찍는다고 했던 게 바로 똥파리예요. 그럼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땠어요?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니까 송가역들 어떤 짓거리 했어요? 안철수 찍는다는 짓거리로 했어요. 이 양쪽의 극성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은 김경수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김경수의 킹메이커 역할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때로는 두 장수가 싸우다가 둘다 좌초가 돼요. 김경수라는 정말 때묻지 않은 정치인이, 신선한 정치인이 나설 경우, 무죄 판결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억울했던 거나 자기의 족쇄를 풀고 대권 후보에 도전할 경우에 3파전이 될 경우에는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측할 수 없어요. 왜? 김경수가 나오는 순간 극성들은 떨어져 나가요. 이재명 똥파리가 지금 이재명 뒤에는 송가혁이 있죠. 이낙연 뒤에는 똥파리들이 있어요. 김경수가 나갈 경우에 양 극단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김경수 지사의 어떻게 보면 11월 6일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렇죠. 배가 좌초가 되더라도 훌륭한 에이스급 구원투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월 6일 날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냐. 예의주시해야 된다. 김경수가 살아 돌아오는 순간, 왜? 김경수는 상징적으로 경남의 표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경쟁해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이기면, 김경수가 이낙연과 손을 잡는 순간, 호남과 영남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낙연 총리를 이기는 순간, 이낙연을 지지했던 똥파리들이 김경수가 이재명과 손을 잡은 순간 민주진영에 분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낙연이 졌을 때 투표를 포기한다고 떠드는 새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때 그런 어떤 민주진영의 어떤 분열을 김경수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 김경수 지사 반드시 살아나와야 된다. 양 극단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김경수다. 참 좋은 사람이다. 제가 옆에서 김경수를 보면 좋은 사람이고, 더 이상 우리 소중한 사람들 잃지 말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겐 훌륭한 장수가 반드시 11월 6일 날이 재판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